Chadwick International Biology Research Club CIBRC는 체드윅 국제학교 최초 생물학 분야 전문 연구 동아리입니다. CIBRC는 다양한 생물학 지식을 이용해 여러 사회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이라는 대중에게 다소 낯선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며 생물학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실험은 세 가지의 미니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피 모형 만들기는 다양한 실험 재료들을 통해 재밌게 피 모형을 만들고 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심장 펌프 만들기입니다. 풍선, 컵, 빨대 등 사용한 간단한 재료들을 통해 직접 학생들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또는 피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기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항체를 이용한 혈액형 구별하기입니다. 이 실험은 항체를 이용해 혈액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만약 다른 혈액형의 피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활동에서 우리의 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혈구는 우리 피 속에 돌아다니며 몸에 해로운 병균 등을 먹습니다. 백혈구는 스티로폼 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혈소판은 우리가 피를 흘릴 때 피 흘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소판은 보라색 비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적혈구는 우리 피를 빨갛게 만들고 몸에 필요한 것을 들고 다닙니다. 적혈구는 개구리 알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피에는 물이 있는데 물은 시럽으로 만들겠습니다. 피를 300ml 통 안에 만들어 봅시다. 먼저 300ml통 안에 있는 시럽을 집에 있는 컵에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사진만큼 개구리 알을 불리기 위해서 물 안에 3시간 동안 넣어주세요. 자기 전에 불리고 그 다음날 실험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희 패키지에는 개구리 알, 비즈, 스티로폼 공 모두 같이 들어있는데 다 같이 물 안에 불려도 됩니다. 이제 영상처럼 불린 개구리 알을 300ml통 안에 넣어줍니다. 스티로폼 공을 300ml 통 안에 넣어줍니다. 영상처럼 되셨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보라색 비즈를 300ml 통 안에 넣어주세요. 컵에 따로 분리해 두었던 시럽을 300ml 통 안에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피를 개구리 알, 스티로폼 공, 보라 비즈 시럽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플래시를 밑에 놔두고 방에 불을 끄면 더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키트에서 체험 재료를 준비합시다. 풍선 두 개를 영상과 같이 가위로 잘라줍니다. 풍선의 자른 부분은 테이프로 꼼꼼히 붙여줍니다. 테이프와 1인치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살짝 잘라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풍선은 한 겹만 얇은 연필심 두께로 조금 잘라주세요. 방금 가위로 흠칫낸 부분 사이로 일자 빨대를 넣어주세요. 주름 빨대를 V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남은 일자 빨대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진 일자 빨대를 아까 자른 주름 빨대에 연결시켜주세요.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아까 초반에 자른 풍선 몸통 양 옆에 작은 흠집을 내어줍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연결된 빨대와 초반에 만들었던 풍선에 낀 빨대를 두 흠집 사이로 통과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테이프 붙였던 풍선에 또 작은 흠집을 내어줍니다.
남은 색깔 있는 빨대를 흠집 사이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지금 완성한 것을 V 모양 빨대 밑부분에 연결시켜줍니다. 컵에 물을 가득 담아줍니다. 색소가 들어있는 튜브를 열어 물을 조금만 넣어줍니다. 물이 담긴 후 뚜껑을 닫아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넣어줍니다. 다른 플라스틱 컵 안에 물을 조금 담아줍니다. 모든 빨대가 연결된 풍선을 플라스틱 컵 위에 팽팽하게 씌워줍니다. 영상과 같은 구조로 컵을 배열합니다. 이때 고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빨대가 물 안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나오는 풍선 구멍이 컵을 향해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풍선이 씌워진 부분을 손으로 압박하며 펌프를 해줍니다. 이때 튀길 수 있으니 물티슈를 준비해둡시다. 지금 손으로 누르는 것이 심장이고 빨간 물은 피입니다. 풍선을 누를 때마다 피가 어떻게 심장으로 펌프되어 나가는지 관찰합시다. 우리 심장은 마치 우리가 지금 손으로 누르고 있는 펌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알아보았나요? 혈액형의 구별을 항체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A, B, O, AA, AB로 표시된 혈액 항체가 들어있는 시험관 5개, 실험이 진행될 차트, 그리고 액체를 시험관에서 차트로 옮길 파이펫이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것은 작은 용기에 담긴 물과 이쑤시개 3개입니다. 실험 시작 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닐 또는 신문을 평평하게 깔아줍니다. 항체는 영어로 antibody라고 하며 혈액에서 생산되는 면역기관의 당 단백질입니다. 이때 항체는 특정 항원이라는 생포표피에 퍼즐처럼 결합해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실험은 항체 항원 결합 특성을 이용해서 특정 혈액형을 구별하는 표면 항원이 두 가지 다른 항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혈액형이 다른 피가 섞였을 경우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하기 앞서 파이펫이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시험관이 다른 혈액과 항체를 옮겨야 할 때는 꼭 물에 파이펫 내부를 헹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이펫을 이용해 AA가 표시된 시험관에서 항체를 antibody for A 또는 세로에서 맨 위에 줄의 동그라미 칸에 맞춰 세 방울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antibody for A는 A 혈액형 표면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말합니다. 다음 같은 방식으로 밑에 세로 칸에 A, B가 표시된 시험관에서 항체를 시험 차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Antibody for B는 B 혈액형 표면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말합니다. 다음 A와 B가 적혀있는 시험관은 각 혈액형에 쓰여있는 가로 칸에 세 방울씩 넣어주시고 A, B 항체가 적혀있는 구간에는 한 칸에 같이 A 두 방울 그리고 B 두 방울을 넣어줍니다. O 시험관의 혈액은 O라고 적혀있는 차트에 같은 방식으로 세 방울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칸을 이쑤시개를 이용해 기본 15번씩 저어주세요. 다른 액체와 섞이지 않도록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4개의 칸 같은 혈액형 AA와 BB 그리고 O 칼럼을 피해 응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칸에서는 혈액의 응고가 보입니다. 이때 AB형 칼럼에서 응고가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AB형은 AB 두 개 모두 면역 반응이 없이 인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체에 낯선 피가 특정 항체와 결합해 면역 반응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O형은 표면 항체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량의 출혈 또는 수술을 할 때 외부 혈액이 필요한데 자신의 혈액형에 맞는 혈액을 인체에 넣게 되면 이곳저곳 생기는 피 덩어리가 심장으로 이동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CIBRC 팀의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